예, 2013년 3월 수출입 동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. 오늘 무역투자실장이 장치 아직 정식 발령이 나지 않은 상태라서 제가 대신하게 되었습니다. 금년도 3월 수출은 전년 동월 대비 0.4% 증가한 475억 달러, 수입은 2.0% 감소한 441억 달러로 무역수지는 34억 달러 흑자를 기록했습니다. 대신흥국 수출 확대에 힘입어 총 수출이 증가하였으며, 일평균 수출은 4.8% 증가하여 증가세가 확대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. 무역수지는 34억 달러 흑자로 금년 1월 이후 흑자폭이 확대되는 모양을 보여주고 있습니다. 수출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면, IT 제품 수출 호조 및 신흥국으로의 수출 확대로 소폭 증가세를 보였습니다. 품목별로는 철강과 선박, 자동차 등의 수출이 감소한 반면, IT 제품에 대한 글로벌 수요 증가에 힘입어 무선 통신기기, 반도체, 액정 디바이스 등 IT 주력 품목의 수출은 증가했습니다. 지역별로는 아세안, 중국 등 대신흥국 수출은 크게 증가했으나 EU, 일본, 미국 등 선진 시장으로의 수출은 감소했습니다. 수입의 경우 원자재, 자본재 수입이 소폭 감소한 가운데 소비재 수입이 크게 감소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. 석유 제품 및 가스의 수입은 증가했으나 원유, 철강 등은 감소했습니다. 평가 1사분기 전체에 대한 어떤 평가를 말씀드리면은 1사분기 중에 수출은 전년 동기 대비 0.5% 증가한 1,355억 달러를 기록했고, 수입은 3.0% 감소한 1,297억 달러로 무역수지는 59억 달러 흑자를 달성했습니다. 무역수지 폭은 작년에 비해서 많이 늘어났습니다. EU 시장의 수출이 지속적인 부진에도 불구하고 신흥국 시장 개척 및 IT 제품의 선전에 힘입어 가지고 1년 만에 분기 수출이 증가세로 전환을 하였습니다. 2사분기에 우리나라의 수출이 세계적인 경기 회복 추세에 따라서 본격적으로 좀 증가하기 위해서는 무역 금융 확대 등보다 적극적인 수출 확대 시책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.